명리학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 약간 그러니까 뭐 블로그 글도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런 정도죠. 뭐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하진 않고. 약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카테고리에 구독 뭐 좀 좋아하는. 저는 그걸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극상생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정도.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관심 있다는 거를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실 거니까 예.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뭐 깊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는 거지. 취미로라도 알려고 하고 뭔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읽어낸다는 거는 저희를 흉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제자고 본인은 일반인이잖아. 근데 일반인이 그런 걸 한다는 거는 특히 본인처럼 본인도 저희 같은 균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 같은 사주팔자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러다 보면은 몸으로 칠 수도 있고 돈으로 칠 수도 있고 뭐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뭐 여자로 칠 수도 있고 자식으로도 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나. 왜냐면 이제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본인 엄마가 원래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이게 자식한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 말고 한 명 더 있다고 하더라고. 따님. 따님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사업으로 풀어먹으면서 근데 본인이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엄마 대신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점점 더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거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잘 되는 거를 또 원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업체가 지금 이제 강남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지금 1년 더 계약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계약한 거니까 네. 1년 더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은 강남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강남은 중심지잖아요. 근데 중심지보다 약간 변두리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입소문이 많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혹시나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제 공수가 기억이 나신다면 참고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은 원래 사업성불이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원래 본인 사주는 그래. 네. 근데 이제 본인 사주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이 나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는 사주는 저희 사주 한 가지 가지고 보지 않아요. 네. 본인도 본인 사주 이걸 풀어봤을 거 아니야. 네. 그쵸. 본인이 보기엔 어떻던가요? 너무. 너무 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합이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가 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궁합? 아니 합이 좋은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는 약간 너무 약간 이제 예. 엉뚱하게 합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예, 이게 뭐 여자 이런 게 아니고 일할 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뭘 하나 하더라도 찢어먹고 나눠먹고 이런 사주라고 제가 볼 때는 그 뭐지 본인이 셀프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사주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사주 갖고 태어나잖아요. 예. 그럼 요 사주 있으면 저희는 이 밑에 사주를 저희도 같이 봐요. 네네. 원래 본인 사주 여기 있고 가려진 게 많겠죠.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본인 사주 지금 본인 사주 네네네. 팔자라고. 네. 그럼 저희는 이거 이 사주 팔자도 보고 네. 이 뿌리에 있는 사주 팔자 좀 같이 봐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본인처럼 자기 사주를 조금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듣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되게 뭐 안 좋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대 사주가.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맞으니까 말이 다르니까 여기가 뭔가 조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원래 원 뿌리에 있는 본인 사주팔장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특히 사업, 직업,
그 경영, 돈, 돈 놓고 돈 먹는 기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원뿌리에 있는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반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돈으로 많이 치여요. 그리고 돈으로도 치이는 거에 우리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기운으로 보고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유를 봤을 때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본인은 엄마 때문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이 길을 가야 됐었는데 안간게좀큰 원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안 자체가 종교로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될 종교를 너무 열심히 믿었다. 본인 말고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조금 탈이 난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안 풀리는 부분도 있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유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리는 꼭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합이 너무 안 맞아, 강남이랑. 그래서 강남에서 벗어나시기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돈이 조금씩 조금씩 좋게 원상복구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일을 하면 손해를 이제 안본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원상복구 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기회가 되시면 한명더 낳으시죠? 그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나이 때문에. 아니, 나이가 아니고 집사람도 좀 완전 활발하게 지금 한창 활동하거든. 아, 일에 대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린 나이에 저하고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애도 일찍 낳았죠. 23세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또래 애들 놀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라이센스 따고 하면서 본인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또 일도 뭐 제가 조심스럽게 옆에서 봤을 때는 오, 꽤 어느 정도 이상 잘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도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고. 예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나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동안.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성격이 비슷한 업이거든요. 뭐냐면 정확하게 브로커잖아요. 중간업.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달치기라고 그러죠. 한달한달한달 벌어서 아, 한달한달 벌어서 한 월급 달한 주고 달에 이걸 그렇게 다 이제 하는. 뭐 많이 벌면 많이 쌓아놓지만 또안 그쵸. 되면 그럼 이제 또 그거 갖다 써야 에 되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둘이도 뭐 네, 엄청 또 저도 이제 비로소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애처럼 봤다가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도 들고 들고 인재서야.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또그 일을 반복해야 되니까. 에, 에, 에. 아내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요? 글쎄요, 뭐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직업도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아직 공부할 것이 좀더 많이 남았다고 저는 봐요. 공부 좋아해요. 특히 그 뭐지? 우리 그 경매하는 거? 그쪽 혹시 공부하셨어요, 아내분? 그러니까 시간 나면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더라고 이렇게. 아,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제가 저는 굉장히 잘 맞다고 봐요, 그쪽이. 그래서 아마 아내분은 공부를 여기서 조금만 더 하시면 약간 그 우리 사람 날개 달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 덕좀 보겠지. 그렇죠. 제 꿈이 샷다맨인데. 아니, 본인도 사업하면서 샷다맨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심인 것 촬영하니까. 같은데? 그런 성격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내분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욕심,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잖아.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그런 거를 또다 못해놨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또 이제 많이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본인한테는 긍정적인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아내분한테는 좀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분이 이제 예전에 약간 고생한 거를 약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육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 물론 이제 남편의 입장으로 남편은 밖에서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시면 그러면 돈을 꽤잘 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 5년, 아니다. 한 4년 차 되신 건가요? 그렇죠. 경력으로는 4년이고 자기 그거 한 지는 이제 한 이제 3년? 자기 3년 차? 사업한 지는 3년 차. 자, 그렇죠. 1, 2, 3, 3년 차. 3년 차.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자기 사업한 지한 5, 6년 차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부터는 입소문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한달한달 이렇게 약간 걱정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저는 지내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꾸 애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내분이 생각이 없어 보이기는 해. 근데 혹시나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 한명더 낳을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복덩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만약 생긴다면 나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봐드릴 수 있는 건그 따님이신 거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이 자제분이. 근데 따님은 제가 볼 때는 사주팔자에 공부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따님 사주팔자에 공부 기운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내분이 공부 기운이 굉장히 많거든. 본인은 사업에 관련된 기운이 굉장히 전 많고. 공부는 그러다 보니까 따님도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를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잘 시켜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사주팔자대로 살아. 근데 자기 사주에 공부 기운이 많은지 모르고 이제 엉뚱한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약간 반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직 따님이 조금 이제 어리시긴 하겠지만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요. 중학교 올라가요? 13, 14살. 14살이네. 이제 공부 딱 시작해야 되는 시기네요, 그러면. 그쵸. 공부 부지런히 시키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자, 뭐 이런 공부나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한테 하는 말이 한 3개 되는데 요새 그것도 못하고 사춘기라 저는 아, 못하고 그치, 나이가. 예, 좀 예민해져가지고 진짜 유일하게 눈치 보는 인간인데 그 인간 여동생 같아요 진짜 딸이 아니라는데 이빨 닦아라 씻었니?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하는 말이? 와이프도 공부해라 뭐 몰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부러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좀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데도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다 해줘요 근데 또 금방 하기 싫다 그러면 또 하지 말라 그러고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약간 따님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찾아주고 싶거든 그쵸? 근데 조금 변덕스러운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있어.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조금 이렇게 아직 나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갈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하는 건 사실 나이가 어리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길만 조금 파가지고 어쨌든 또 아빠랑 엄마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가 그래도 대학을 가는 걸또 원할 거 아니야. 저희는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요. 가도 되고 그건 네 인생인데 갔을 때안 갔을 때에 대한 엄마 아빠가 느낀 점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고. 이를테면 무슨 우리 때도 대학 못간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봤으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뭐 트라우마가 아니고 이제 약간 아쉬움. 자격지심 같은 거. 뭐 OT가 뭔지 MT가 뭔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택은 네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는 가끔 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았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이걸로 돈까지 벌수 있으면, 물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을 찾았으면 진짜 나는 아빠로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의 행복이 일단 난 우선이다. 그러면 네가 뭐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니? 정도는 얘기해요. 딱 그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이어서 너무 난 이게 좀 싫어갖고 걱정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게 있어갖고 딸한테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얘도 약간 우리 어쨌든 뱃속에서 나온 애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따님은 지금보다는 조금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안 한다면서 말을. 근데 그렇다 보면 따님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약간 대화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걸 지키면 사실 너무 좋은데 그쵸.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자식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올해 말고 먼저 뭐 5학년 때, 6학년 때 초반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한 편이었어요. 속 얘기도 좀 털어놓고 근데 이제 사춘기 오고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통을 많이 해요. 그치.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그치. 되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따님이 약간 자기 개인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그거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어찌 보면 약간 별개이기도 하니까. 그쵸. 근데 지금보다는 저는 대화가 조금은 더 그렇죠. 필요하다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분명히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난 또 있는 걸로 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빠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지금은 이제 막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따님이 뭔가 딱 뭐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나 정말 이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저는 조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따님 사주팔자를 봐서는 이 친구는 자기 사주팔자 있는 그 공부 양을 다 채우려면 그러면 무조건 석사 이상은 하셔야 된대요. 그럼 사실 공부를 조금 많이 그쵸, 해야 되는 많이 거긴 해야죠. 하지만 그 과정만 잘 뛰어넘으면 제가 봤을 때는 따님도 정말 우리 날개 달았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무탈하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위치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제 뭐 옮기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